새만금 사업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새만금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논의가 기본 계획 변경안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새만금 담수화를 토대로 짜인 기본 계획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유통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와 위원회, 정치권 모두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전라북도만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여전히 해수유통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담수화를 염두에 둔 후속 대책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 약속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수유통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배수관문을 하루 2회로 확대 개방하자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수질 개선이 없던 새만금이 그 야간에 해수를 조금 늘렸는데 한 달 반 만에 그 냄새나는 식용창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해수 유통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수 유통으로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만큼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